어디에다가 할 거야 이번에? 여기다. 거기다가? 어디 집에? 물총을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이틀 만에 방법을 터득하고 이제 이렇게 쏴고 혼자서 물도 넣어라. 이야 이게 진짜 이렇게 재미있어 할 줄은 몰랐지. 귀여워. 엄마가 찢어줬지. 이거는 뭐예요? 먹어봐요. 이거는 뭐예요? 그건 건포도예요. 건포도 좋아했잖아. 건포도 좋아했잖아. 수아도 이거 좋아하고 은하도 좋아하고 엄마는 어때? 엄마도 물어봐봐. 좋아해? 좋아해. 줄까? 어머 착해라. 수아 먹어. 아니야 엄마 안 줘도 돼. 수아 하나 다 먹어. 좋아. 또 맛있어. 또 만들어줘. 알았어. 이거 이름이 이거는 그링 모모야. 그링. 그링 모모 만들어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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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은하 뭐 만들어? 토끼에. 토끼 의자 만들어? 좀 뜨거워? 자, 여기 잡아. 하나, 둘, 셋. 우와, 잘 됐다. 아, 눌러. 눌러. 토끼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양한 허브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애플민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싱싱해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이파리가 이렇게 좀 시들해 있을 때는 물에 찬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식용화도 예쁘니까 한번 사볼까요?
보여줘요. 와,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은하 봐봐, 여기 뽕 넣어볼게. 먹어봐. 우와, 꽃이 둥둥 떠 있어요. 빨대로 수아 빨대 엄마가 줬잖아. 와, 어때? 오늘은 아둥이들이 등원하고 나서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외출을 해서 아이들 먹을 것 좀 사고 그리고 나서 이따가 아이들 발레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발레 가기 전까지 좀 간식거리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 밑에 있는 여기 부분에 주스들이 거의 다 100% 그냥 진짜 과일 착즙만 들어간 주스들이고 이것도 애들이 먹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유기농 이 과일로 만들어진 주스들 찾으시면 아이들 이런 거 먹여도 좋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아무런 그 합성 착류라든지 인공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농축액 감미료는 들어가네. 두 개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간식들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여기 베리 친구. 이게 약간 조금 식감이 있으면서 오돌오돌 씹히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일 좋아했고 요즘은 진짜 아예 먹지도 않는 이런 밍밍한 맛의 떡뻥. 이것도 정말 아기 때 많이 먹었고 롱스틱도 요즘에는 잘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요거트는 저희 애들은 좀 많이 달아서 그런지 이게 7개월부터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기가 그렇죠? 그래도 뭐 이때부터 다 먹을 수 있다고 써있으니까 설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애기가 좋아하면 한두 개씩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바이오지니어 브랜드도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친구가 호주 가서 막 일부러 사서 왔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요거 레시피 한번 찍어서 따라해 볼까 봐요. 지금 요리 베이킹 할 때 넣을 수 있는 퓨레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퓨레가 많이 없어요. 이런 단호박이랑 고구마밖에 없고 약간 과일 퓨레가 없어서 와 진짜 애기들한테 이런 작은 거 주면 진짜 좋겠다. 이게 8개월부터 줄 수 있어요. 이거는 10개월부터 줄 수 있는 거네요. 뭐가 들었을까? 이것도 추천드려요. 진짜 우리나라는 토마토 소스를 활용을 많이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저희 고추장처럼 토마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100% 토마토거든요. 8개월부터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이유식 초기에 너무 많이 이제 필요한 줄 알고 많이 샀다가 남기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베이킹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돼요. 그 레시피들이 요즘 밀가루 뭐 이런 거에서 쌀가루로 대체해도 되는 레시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시리얼 섹션이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토치오츠 그래놀라라고. 저는 이 초코딸기가 개인적으로 조합이 진짜 맛있고 오리지널은 뭐 당연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애기한테 주기에 이렇게 약간 작은 케이크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하나씩 간식으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파이를 정말 맛있는 거 오랜만에 먹었는데 저 매장할 때 생각나가지고 아직까지는 다시 가게를 못하겠지만 정말 디저트만 봐도 너무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가 계속 보고 있기는 한데 레터링도 조금 약간 시들해진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이런 건가 봐요. 우와 이건 뭐지? 아 버터 샌드? 이것도 요즘 많이 먹더라고요. 낫
밖으로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게 되네요. 아, 여기도 원래 이즈니였는데 바뀌어가지고 더 트러플 베이커리가 들어왔네요. 뭐가 트러플을 많이 사용한 레시피들로 만든 빵인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초코 티슈 브레드. 밑에도 만져봐. 열어봐. 가자. 우와. 꺼내볼게요. 꺼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수아나가 너무 좋아해서 두세 개씩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웃겨. It's cold? 귀여워. Do you want more? 어느 거 할래? 이거. 골라봐. 아, 그거? 오케이. 이거? 이거. 이수아지? 엄마. 이번에 이은아 나오게 해줄까? 엄마. 이은아네. 엄마. 이은아네. 엄마 같지? 엄마 같지? 엄마 잘라줄까? 응. 이겨요. 떨어졌어. 아,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요. 와, 눈이 더 좋아해. 어디 갔지? 여기 있네.